낙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만 특히 몇 주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낙태 그 자체보다 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고 이웃주로 원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주를 넘어서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경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캔자스주의 낙태 클리닉에 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We were already seeing patients traveling out of state to access abortion care. 낙태 금지 시기를 20주에서 6주로 당기는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일 이전엔 텍사스주 병원들이 붐볐습니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으로 임신을 해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that and excited about the thousands of preborn lives that are going to be saved as a result of this law. 여성들이 임신을 인지하기 힘든 6주가 되기 전 낙태를 결정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The anger about today is that we know that a majority of Texans believe in the right to abortion and yet the Texas legislature continues to pass these awful laws. 연방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주 당국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보수 성향 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심장 박동법 시행 중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기념비적인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여성의 권리입니다. I have been, continue to be a strong supporter of Roe v. Wade. And it just seems, I know this sounds ridiculous, almost un-American. 반세기 동안 여성의 결정 영역으로 허용된 낙태는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내년 6월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